이 소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걸러낼 능력이 없으면은 모든 의사결정이 잘못되고 결국 손실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컨디션 굿? 눈이 너무 건조해요. 컴퓨터 너무 많이 봤더니. 루테인 좀 먹어야겠다. 그 마케팅 아니야? 오늘 주제가 딱 그거예요. 미디어 비드 만드는. 약간 노이즈 필터링이랑 비슷한 건가요? 사실 비슷하면서 다른 개념이지. 그러면 미디어를 믿지 말라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노이즈 필터링이랑은 좀 다른 말인가요? 이게 미디어를 믿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비관적인 사람 되라는 얘기인 줄 알거든? 근데 이게 비관적인 거랑 이제 비판적인 관점이랑 다른 얘기거든. 비판적인 관점을 우리가 어떤 이슈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허위 정보나 이제 편향된 정보? 이제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보고 듣는 것에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갖고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게 이제 미디어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 노이즈 필터링이랑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 어느 정도는 소음이랑 이제 신호를 구분해서 이제 관련 없는 정보를 이제 제거해 나가면서 투자에 우리가 유효한 정보의 품질을 높이는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는 게 이제 노이즈 필터링이고, 그래서 미디어를 믿지 않는 거랑 이제 노이즈 필터링이랑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보를 디벨롭하는 게 이제 노이즈 필터링이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유효한 정보를 취하기 위한 거, 이제 의문을 갖고 좀 궁금해하는 게 미디어를 믿으면 안 되는 비판적 관점? 핵심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노이즈 필터링을 만약에 할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 일단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정보의 바다 속에 살고 있잖아.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가 접하는 정보는 우리의 삶이랑 관련 없거나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소음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소음에 우리가 휩쓸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리고 우리 일을 할때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이제 이런 흐름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에 이제 집중하고 이제 시간과 리소스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노이즈를 잘 걸러내는 게 중요한 이제 삶의 기술이지. 특히나 요즘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지. 그래서 막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소셜미디어보다는 뭐 책을 가까이 해라. 자기 목표에 집중하고 목표에 관련된 정보만 취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관종정리랑 비슷한 거야. 이제 관심 종목을 정리해놓는 이제 프로세스. 맞아요. 그막 소셜미디어 보다 보면 아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다 해서 캡처하고 계속 캡처만 계속 하잖아요. 그치 그치. 다 좋은 말이고. 저장하고. 형은 그럼 항상 노이즈 필터링을 잘해? 아니, 나는 지금도 노이즈에 휩쓸리면서 살아. 노이즈를 필터링 할수 있으려면은 이제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만 이제 노이즈에 휩쓸리면서도 뭐가 노이즈인지 아닌지 계속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훈련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애초에 이제 노이즈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이제 소음을 애초에 차단한다? 그럼 귀를 막는 거잖아. 그럼 자기 자신이 이제 혼자 세상 속에 살게 되거든. 그게 귀를 막는 거랑 필터링 하는 거랑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소음을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이게 필터링을 하는 연습, 이제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단순히 투자에서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개개인들이 이제 삶을 살아갈 때 훨씬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주고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기술이지 않을까? 트레이딩에서 뭐 말할 것도 그럼 형은 노이즈 필터링을 할수 있게 된 시점 전후로 뭐가 바뀌었어요? 일단 목표랑 우선순위를 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고, 예를 들면 관련성 없는 정보나 이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안 보게 되는 이제 습관?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들에 이제 휩쓸리지 않으니까 이제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것들에 덜해지는 거지. 많은 걸 접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거든. 그리고 이제 소수의 정보, 거기에 집중해서 파악하게 되면은 정보의 출처를 이제 파악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투자에서 이제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지고 나니까 조금 사고를 이제 확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감성지능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매일지나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뭐 메모 습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좀 작용하는 것 같아. 방금 얘기한 감성지능이 뭔가 그 역발상 투자할 때 필요한 거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사고를 확장하는 게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맞지?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면서 대중과 반대로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나 자신의 내면을 훨씬 더 이해하는 게, 예를 들면 감성지능에 필요한 요구사항이지. 그럼 나를 이해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하잖아. 우리도 썸네일 투표 받으면 사람들 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사람들도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역발상으로 대중들은 여론을 따라가고 미디어를 따라간단 말이야. 그럼 군중심리에 막 달려들 때나 자신은 한번 뒤틀어서 다른 전략을 쓰는 거지.
그런 거랑 비슷한 포인트인 것 같아. 아, 내가 이런 이슈에 뭔가 움직이는구나. 막 갑자기 팍 치면은 사고 싶어지는구나.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몇십만 명일까? 이 뉴스를 본 사람이 몇십만 명일까? 그럼 이제 거기서 역으로 포지셔닝 바꿀 수 있는 거야. 스위칭을 한다거나. 형도 실제로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트레이딩 할 때? 실제로 투자와 심리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 중 하나지. 대중심리를 잘 알아야 투자 잘할 수 있다는 팩트인 것 같아. 그럼 그 대중심리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잘 아는 게 중요한 거네. 그치. 거기서 이제 노이즈 필터링의 하나의 파트? 노이즈 필터링 잘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러면 초보 투자자들도 이런 노이즈 필터링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지. 초보 투자자일수록 이제 정보에 입각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습관을 잘 들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이제 거기서는 이제 소음을 걸러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투자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 루머, 선정적인 뉴스 헤드라인, 그리고 포장된 과장 광고 이런 거 많잖아. 이 소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걸러낼 능력이 없으면은 모든 의사결정이 잘못되고 결국 손실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우리가 본다고 할 때도 뭐 예측이나 뭐 추천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잖아. 맹신하면 안 돼. 이제 애널들의 자료를 당연히 참고해야 되겠지. 그들만큼 리서치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투자 논리가 이제 있어야 되고, 처음에 이제 투자 논리가 빈약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냥 뉴스 보고 투자했다? 그리고 돈 조금 잃었다? 다음에 리포트 보고 투자해야지? 그렇게 한 걸음씩 그냥 나아가면 난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다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좌절하게 되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해. 나도 처음에는 그냥 HTS에 뜨는 뉴스만 보고 막 거래하고 말했거든. 막 실시간으로 뜨는 거 티커 보고 막 거래하고 그러지. 근데 그 다음에는 뭐 환경컨센 가서 뭐 보고, 어디 리서치 자료 가서 뭐 찾아보고, 비파이낸스까지 찾아보고 이런 계속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뉴스를 잘 보는 거? 자기 관심 분야 그런 거부터. 거기서부터 나 시작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신호랑 소음을 좀 구별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책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좀 추천해 줄 만한 거? 실제로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을 내가 예전에 추천했었잖아. 근데 이게 개정판이랑 이제 옛날 그 내가 추천했을 때 책이랑 좀 달라졌는데 그때 책을 구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두 개 다 읽어봤거든. 근데 개정판이 조금 더 뭔가 별로인 느낌이어서 그 책에서 이제 소음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끼치는지 그중에 신호를 고르는 방법? 좀 두꺼운 책이야. 근데도 되게 잘 설명되어 있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이제 지침서가 될 수 있지. 특히 테마주 거래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득이 되는 책이라서 한 번씩은 찾아보면 좋다. 그래서 이런 거 연구하는 이제 막 투자자들도 엄청 많아 옛날에. 아, 신호와 소음. 아, 신호와 소음이라기보다는 뉴스 미디어랑 주가랑의 상관관계 이런 거. 근데 되게 위대한 투자자들이 많이 그런 거 했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 잘 필터링하기 위해 집중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간일 것 같다. 그러면 오늘 가볍게 뭐 노이즈 필터링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모든 미디어를 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될까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필요한 정보를 잘 취합하고 팩트를 한번 좀 잘 점검하고 그런 의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만 잘 취하는 거, 네,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